무더운 여름에 오랜만에 찾아뵙습니다. 네, 버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티 기어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은총 씨와 오랜만에 네. 같이 만났다라는 거는 할 게 많다는 얘기죠. 아, 그렇죠. 네. 또 오랜만에. 그렇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올인원 페달보드 할 때마다 지금 보고 있는데 네. 저번에 저는 그래서 이번에 또 페달보드를 사장님이 또 하신다 그래갖고 아니 저번에 그 프로페셔널을 내고 그렇게 비싸가지고 야 이 돈이면은 완전 최고급 하이엔드급의 그런 레기 팩터들을 살 수 있는데 네. 야 그 돈으로 이거 누가 짜놓은 페달보드를 사겠냐 막 이런 되게 논란들이 좀 많이 있었는데 네네. 그런 이후에 또 더 위의 급을 저는 만들려고 하시는 줄 알고 네네. 뭐 그럴 수가 있나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전략적으로 프리미어가 프로페셔널의 중간을 만드셨더라고요. 네네네. 네. 그래서 그게 조금 뭔가 전략적으로 되게 괜찮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 게 우리가 처음에 만들었던 프리미엄이 200만원대 초반대잖아요. 네네네. 근데 뒤에 만들었던 프로페셔널이 거의 400에 육박하다 보니까 이 중간에 사실 가격대가 포지션이 확 떠버렸죠. 네네네. 근데 거기에 뭔가 200만원대 후반에 보드를 딱 짜는 거를 두 분이 동의를 하시고 네네네네. 네. 그리고 은총 씨가 또 여기서 다른 이제 뭐 세션 연주자분들과 뭐 약간 좀 아이디어를 공유를 네, 하면서 네. 네, 기존에 있었던 프로페셔널에서 약간 요 정도는 좀 쳐내도 충분히 네.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충분하지 않냐라는 정도까지 네. 좀 내리신 네, 거죠. 네. 그게 이번에 뭐 사실 뭐 그 뭐 논란 아니면 논란 이제 뭐 논란 아니 논란이 아니죠. 네, 근데 뭐 그 좀 정리하고 가드리면 뭐 네. 사실 렉이랑 페달보드를 그쵸. 같은 선상에 놓고 볼 수는 없죠. 게 말이 안 되는 거고. 맞아요, 뭐 맞아요. 렉은 뭐 말 그대로 뭐 녹음 장비인 거고. 그쵸. 뭐 물론 라이브 때도 분명히 사용하지만 페달보드의 활용성과 렉의 활용성은 반드시 구분을 지어야 되고. 맞아요. 이거 두 개가 뭐 가격이 똑같은 뭐 이걸 사느니 렉을 사겠다 뭐 이게 뭐 이런 거는 사실 말이 안 되는 그쵸. 이야기죠. 가격이 네. 같은 400을 주고 보드를 짜느니 400짜리 렉을 사겠다. 이건 애초에 좀 기준이 잘못된 네. 그런 발언이 아닌가? 뭐 물론 뭐 이제 음악을 즐기시는 분들에 있어서는 뭐 그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겠지만 뭐 이게 또 프로로 연주를 하시거나 아니면 자신의 밴드를 하시는 분들한테는 구별된 것들이고 그리고 그렇습니다. 각자 다 가지고 있죠. 그쵸. 렉은 렉대로 네네네. 페달은 페달대로. 그게 왜 그러냐면은 400만원짜리 페달보드라는 게 감정적인 어떤 마지노선을 넘어가는 가격대이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그런 생각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네네네. 왜냐하면 이 렉이라는 거는 가격이 정해져 있는 하나의 완제품이고 그렇죠. 보드라는 건 내가 얼마든지 옵션을 조절해갖고 가격을 조정할 수 있는 건데 그렇죠. 거기서 내가 스스로 예산을 집행한 것도 아니고 누군가가 셋업을 해놓은 400만원짜리 보드를 산다는 게 뭔가 약간 우리가 처음으로 인터넷 쇼핑을 접했을 때처럼 뭔가 감정적으로 잘 와닿지가 않아서 생긴 논란이 아닌가. 맞아요. 그런 그 생각이 포인트가 듭니다. 정확하신 거 같아요. 네네네.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그 두 개를 동일 선상에다 놓고 생각하실 필요가 없고요. 그래서 애초에 그런 감정적인 마지노선을 넘어간 게 프로페셔널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도 어느 정도 공감을 하기 때문에 네네네. 이번에 이런 세션이라는 새로운 포지셔닝을 만들어낸 네. 거죠. 그러면 간단하게 어떻게 정의가 됐는지를 먼저 알려드릴게요. 네. 이게 구성품목이 기존이 파워서플라이 DC-10에서 DC-10에다가 페달보드를 페달트레인의 클래식 2SC를 썼단 말이죠. 엄청 큰 거. 네. 이만했죠 진짜. 네. 근데 그 거기서 이제 이펙터가 3개가 없어졌습니다. 네. 3개가 없어지고 2개가 대체가 됐어요. 그러면서 파워서플라이 DC-8으로 한 단계가 내려가고 네. 페달보드도 주니어 SC로 네. 한 단계가 떨어졌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가장 적절한 사이즈, 우리 지금 여기 밑에 놓고 있는 이 사이즈랑 그렇죠. 동일한 사이즈인데 되게 밑에 등치 큰 애들을 까득 이렇게 넣으면서 오히려 정말 알찬 구성의 그런 네. 뭐 페달 보드의 구성 자체도 비주얼적으로도 네. 상당히 그런 알찬 느낌이 돋보이고요. 기존에 썼던 것 중에 약간 우리가 있으면 너무너무 좋긴 하지만 그렇게 많이 쓰지 않는 것들을 좀 없앴죠. 네. 분화. 네. 분화가 사실 그때 프로페셔널에서 돈을 많이 잡아먹었던 게 또 분화거든요. 이게 네. 정가 57만원에 할인가 45만 6천원에 분화가 빠졌고요. 네. 그 다음에 카사르 V4가 또 빠졌습니다. 이게 페이저 계열이었죠. 네. 그 다음에 조틱의 와우가 빠졌는데 이것도 가격이 상당해요. 네. 이 와우가 조틱 와우가 꽤 비싸죠. 36만원이란 말이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만 해도 벌써 100만원을 털어낸 거예요. 네, 그렇게 하면서 요거 3개가 빠졌고 그 다음에 텀누스 디럭스가 이게 275,000원이었는데 여기서 오히려 살짝 가격대를 올렸습니다. 네. 네, 본다이 이펙트의 시게스 오버드라이브 이거 네. 지금 들어오자마자 베스트셀러를 바로 먹고 네. 미친 듯이 지금 판매가를 올리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네. 이게 팩탐에서 따로 단일 리뷰를 했을 때도 좋은 평가를 받았었나요?
뭐 일단 10점 만점 받았었고요. 여기서 가격대가 올라간 게 약간 할인가 기준으로 5만 원 정도가 올라갔어요. 오히려 네네네. 오버드라이브에 조금 더, 그러니까 기본 톤에 조금 더 포커스를 좀 맞춰보겠다. 약간 이런 전략이 좀 보이네요. 네. 그리고 또 하나 대체된 게 파워 서플라이가 한 단계 떨어진 거. 네네. 그거 말고 나머지는 전부 다 여러분들이 기존에 다 들어보셨던 이펙터입니다. 네네네네. 그래서 뭐 레드락스랑 프리즘 이거 얼마나 좋은 조합으로 사운드가 나오는지 저번에 프로페셔널 때도 이미 모니터링 네. 하셨고요. 여기 이제 CGS가 어느 정도 역할을 하는지 오늘 체크를 하면은 프로페셔널 보드의 리뷰는, 세션 보드의 리뷰는 거기서 끝날 것 네.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사운드를 모니터를 해볼 건데, 그래서 어떻게 구성이 되었는지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레드락스 28만 9천원, CGS 오버드라이브 32만 9천원, 잭슨 오디오의 프리즘이 39만 8천원, 폴림은 39만 9천원, 머큐리 39만 9천원, 그리고 줄리아 아날로그 코러스 비브라토가 28만 5천원, 네. 폴리튠 3가 16만 5천원, 그리고 VM 프로 볼륨 페달이 32만 6천원, 그리고 파워 서플라이가 23만 9천원, DC8이죠. 페달 트레인 클래식 주니어 SSC가 17만 9천원, 에비던스 이펙터용 케이블 싹 들어간 게 20만 9200원, 그리고 공임을 40만원 책정해서 마지막으로 나온 가격이, 할인 가격이 361만 7천원인데, 거기서 35%를 더 내렸죠. 네, 그래서 289만 4,450원에서 1,000원 단위 절삭 289만 원 나왔습니다. 놀라운 가격이죠. 놀라운 가격이죠. 네. 자, 이 정도 가격이면은 정말 그 어떤 거부감이 드는 가격에서 조금 내려왔다고 생각이 네. 들어요. 네, 그래서 어느 정도의 그런 사운드를 내줄 수 있을지 네. 일단 오늘 처음 들어온 시계즈부터 바로 네. 해보겠습니다. 기본 톤 들어볼게요. 시계에 들어갔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이쪽이 내추럴이고 이 위로 올리면 이제 컴프레스 예. 들어가거든요. 컴프레스 모드로 한번 올려볼게요. 네. 소리가 쫙쫙 말리죠. 내추럴로 가면요. 깔끔하고 직관적인 데다가 그냥 되게 자연스럽게 위에다가 네. 싹 얹어지는 그 느낌이 정말 맞습니다. 고급스럽습니다.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지금 뭐 프리미엄급의 그런 오버드라이브를 많이 보긴 봤지만 기본 톤을 살려주면서 되게 기분 좋은 착색을 딱 시켜주는 그 정도의 느낌이 아주 인상적이네요, 시계즈.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뭐 기본적으로 기타 페달보다 되게 중요한 게 이제 네네. 오버드라이브 뭐 디스토션 이제 그쵸. 핵심적인 사운드죠. 이제 뭐 그쵸. 기타리스트로서. 뭐 지금 뭐 약간 에피소드 하나 이야기 드리면 최근에 이제 세션들이 5분이 왔다 가셨는데 5분들이 이걸 다 사갔죠. 아, 그렇군요. 진짜 네. 예, 그런 그렇습니다. 여기 네네. 지금 이 페달보드에 뭐 나머지도 물론 다 검증되고 좋은 네네네. 겁니다만, 요 3대장. 예, 뒤에 3대장 지금 다 엄청나죠, 이 사갔어요. 3대장이. 네. 네네네. 그렇습니다. 지금 시계즈도 정말 좋은 사운드를 보여주고 있고요. 특히 이 위쪽으로 컴프레싱 한 다음에 게인 많이 먹였을 때그 말리는 느낌이 정말 좋네요. 네네네네. 자연스럽고. 네, 그래서 시계즈 들어봤고요. 그다음에 그냥 기본 톤에다가 프리즘 한번 네, 뭐. 얹어볼게요. 이거 확 올라오죠? 네, 아, 이게 정말 또 일품입니다. 네, 그렇죠. 이렇게 개인 부스트가 먹을 때 이렇게 변화가는 게 그렇죠. 보이시죠? 예. 여러분 이거
이거 게임 부스트 쓰실 때 이거 볼륨 이렇게 키워놓으신 다음에 시계즈부터 끄시면 큰일 납니다. 조심하시고요. 네, 그럼 여기서 이제 시계즈 끄고 레드락스 올라가 볼게요. 네. 오우 야! 레드락스의 힘을 너무 많이 받... 아 저기 프리즘의 힘을 너무 많이 받았네요. 아 시원해요. 네, 아 너무 좋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공간계들 한번 얹어볼게요. 네. 다른 3대 장들 빼고 공간계와 그렇죠. 이 모듈레이션만 가지고 만들어낸 사운드입니다. 뭐 요런 거 하면 좋겠죠, 뭐. 네. 저 같은 경우는 뭐 네. 세팅 되네요. 네, 네. 요렇게 쓰는 거 좋아합니다. 네, 부스트 살짝 올려 놓고 네. 톤 살짝 올리고 진짜 소리 힘 있고 좋네요. 팬더를 탈로로 만들어 주세요. 진짜 맞아요. 뭐 이제 뭐 가요 같은 거 할 때 뭐 네, 이런 장난까지 칠 수 있는 네, 이런 퀄리티를 지금 보셨는데 네. 확실히 네. 은총 씨가 아까 말씀하신 그게 딱 맞는 얘기인 게 팬더를 타일로로 만들어주는 네. 마법의 보드. 네, 이게 딱 우리가 실질적으로 특히
레코딩 세션을 갔을 때 거기서 현장에 대응할 만한 딱 엑기스들만 갖고 있는 거예요. 네, 맞아요. 가장 중요한 필요한 톤들만. 물론 우리가 이제 그 프로페셔널 보드를 썼을 때 거기서 되게 많은 여러 가지 톤적인 아이디어들을 실험할 수 있는, 또 시도해 볼 수 있는 여러 좀 가능성들이 조금 더 열려 있는 보드라면은 네. 이거는 어떤 그 현장에서의 뭐 실험의 가능성보다는 정말 현장에서 딱 일어날 일들의 한 90% 정도 이상을 네. 바로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뭔가 현장 매뉴얼 같은 느낌의 그런 보드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 뭐 그런 있습니다. 거 있는 거 같아요. 그 이제 저도 이제 뭐 이 페달이 진짜 뭐 약간 사장님도 말씀하신 것도 있고 지금 이게 그 일할 때 그 현장에서 딱 쓰는 제일 그냥 깔끔한 거. 맞아요. 그리고 네. 뭐 예전에는 이게 또 추세가 조금씩 바뀌는 게 옛날에는 보드 크게 짜가지고 이것저것 많이 놓고 그리고 페달이 다 컸잖아요. 그렇죠. 좀 약간 모듈레이션 계열이나 네. 뭐 공간 계열 예전에 뭐 이븐타이드도 그렇고 다 컸는데 이제 다 작아지면서 이 주니어 사이즈 맞죠 이게? 네네네. 네네. 요 사이즈 안에 이제 궁극적으로 이제 넣을 수 있는 페달들로 가는 게 추세가 되면서 요 정도 세팅이 그렇죠. 지금 거의 약간 스탠다드처럼 돼 있죠. 가장 실속 있는 세팅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네네네. 그래서 여기다가 뭐 약간 좀 특이한 유의 그런 사운드가 담긴 뭐 종합 모듈레이션이라든가 아니면 뭐 그런 좀 특이한 느낌의 프리앰프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나 추가로 그냥 갖고 다니시면 네, 맞아요, 연결했다 맞아요. 뺐다가 네. 하시면서 하시면은 여기에 기본 톤에다가 뭔가 좀 특이한 아이디어들을 덧대고 빼고 네, 하는 식으로 네, 충분히 네, 네. 될 것 같아요. 오히려 네, 네. 그런 것들을 위해서 페달을 언제 쓸지 모르는 애들까지 넣어갖고 이만하게 짜는 건 좀 비효율적인 게 아닌가 요새는 많이 비효율적입니다. 네. 네. 가격도 그렇고 그리고 점점점 특히 이제 뭐 그런 프로세싱의 기술이 워낙 좋아져가지고 그냥 프로그램으로 그리고 VSTi로 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보드에서도 점점 더 크기를 줄이고 사운드를 컴팩트하게 만드는 그런 추세가 이제 저도 지금 뭐 적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거 빼고 다 있어요. 네네네. 이렇게 다 가지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네네네. 이 정도로 지금 뭐 이미 기본적으로 연주자들 사이에서 다 검증된 모델들만 가지고 이루어진 보드니까요. 네네네. 여러분들 이 정도 가격대에서 나는 그래도 역시 페달 사운드가 좋아하시는 분들은 가장 어떻게 보면은 지금 우리가 그 프리미엄과 프로페셔널의 약간 프리미엄은 이거보다 좀 더 좋았으면 프로페셔널은 부담스러워 분명히 이런 느낌들을 네네. 가지셨을 텐데 거기에 중간 접점을 잘 찾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마지막으로 그냥 저도 말씀 하나 드리고 싶은 게 아까도 제가 초반에 잠깐 이야기한 거지만 요 3대장은 이미 뭐 또 지금 현재 활동하고 있는 이제 세션들한테도 이미 또 검증 저만 좋다는 게 아니라 저희 버즈비만 좋다는 게 아니라 세션들도 이거는 너무 좋다 해서 이미 이제 필드에서 벌써 나가서 이제 뛰고 있고요. 네네. 지금 이 두 친구 같은 경우도 뭐 다섯 명이 다 사진 않았지만 너무 좋다고 이제 또 이제 검증이 돼서 그렇군요. 뭐 네. 구매를 할 예정인 세션맨도 네네네네. 있고 이미 사간 세션맨도 있고 뭐 네네네. 그런 페달에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쓰셔도 뭐 되게 어렵지 않게 그렇습니다. 정말 좋은 톤을 뽑아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뭐 사실 뭐 현장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데는 또 다 이유가 있는 법이니까 네, 여러분들 어느 정도 믿고 쓰셔도 될 만한 페달들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 이렇게 프로페셔널과 프리미엄의 중간에 세션 네. 아주 적절한 포지션을 잡은 네. 세션 보드 같이 보셨고요. 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영준 씨. 아, 뭐, 네. 뭐 별로 뭐 네, 제가 한 게 없어서. 네, 영준 씨부터 바로 한 주평 드릴게요. 네. 이제 무게도 무겁고 이제 어려운 페달 보드 고민하지 마시고 이게 정말 필요한 알짜배기들을 여기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저는 열심히 보드 짠 당신 일하라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할 준비가 딱 된 보드예요. 네네네. 네, 그러면 점수 드릴까요? 네. 네, 점수 몇 대면 9.5, 9.5. 네. 네, 우리가 지금까지 보드들이 대부분 뭐 그래도 9점 정도씩은 받아갔었는데 네. 9.5를 제가 드린 이유는 이게 가성비와 어떤 여러분들이 딱 쓰기 좋은 포지셔닝으로 최적의 위치에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네. 점수를 기존 것보다 더 드렸습니다. 네, 이렇게 정말 수많은 어떤 조합에서 고르고 골라낸 역작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네. 그렇죠. 사장님과 은총 씨가 또 아이디어를 갈아 넣고 네네네. 수많은 연주자들이 또 옆에서 같이 사운드를 네. 검증한 네, 정말 일하는 보드 네. 올인원 페달보드 세션 오늘 같이 리뷰를 해봤습니다. 네, 뭐 또
그 작은 페달보드들도 계속해서 제작할 네네네네네. 예정이 있다고 하니까 네네네네. 여러분들 뭐 누가 짜준 보드 사실 그게 조금 어떻게 보면 처음에는 좀 거부감이 들 수는 있어도 어떻게 보면 참 바쁘고 정신없는데 내가 이 페달 저 페달 다 써볼 수 없는 상황에서 그냥 이렇게 여러 가지 구성 중에 내가 고르고 그리고 거기에서 한두 개 페달 자기 입맛에 맞춰서 바꿔달라고 요청하시면 그렇게 제작도 가능하니까 어떻게 보면은 약간 여기에서 기본 아이디어에서 내 아이디어를 하나둘 추가한다 생각하시면은 또 그렇게 나쁜 옵션도 아닐 거예요, 네. 이게. 그리고 이제 뭐이 보드의 강점이라고 한다면 이걸 다 따로 샀을 때 가격과 이게 어쨌든 간에 저희가 이 세션이라는 보드로 이제 한 세트로 사셨을 때이 할인율을 여러분이 그죠. 생각하시면 35% 엄청 나죠. 그거가 이제 큰 메리트가 될 겁니다. 그렇습니다. 네, 여러분들, 보드 짜는데 써야 하는 그런 정신적인 고통을 좀 줄이시고, 네. 네, 편안하게 보드 입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네, 다음 시간에 또 재미있는 보드 짜는 대로 네. 은총 씨와 함께 나와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기어 타임스. 더블 더블 타임스. 타임.